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 남았네요. 시험 특성, 여기는 학습 방법까지 뭐를 전제로, 합격을 전제로, 여러분, 합격.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좀 보통 보니까요, 학생분들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빼고 이제 동영상만 보게 되면, 인강만 보게 되면, 학생분들이 한 50%, 그 다음에 직장인 그 남성분들이 한 15% 정도, 나머지는 산업체에 계시는 여자분들이나 또 전업주부 계시는 분들이 이 산업위생을 하세요. 지금 그 정도 통계로 이렇게 보면 의외로요 학생이 합격생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그렇진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합격 불합격이 나눠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59점이랑 61점이 있어요. 59점이랑 61점. 이거는 제3자 사회에서 판단할 때 59점은요, 아유, 불합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2점 차이인데 어떤 사람이 61점으로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오, 열심히 했나 보네? 박수.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2점 차이인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받을 때, 그 국가 자격증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산업위생 관리 산업기사 해갖고 뭐 그 자격증 넘버 딱 나오고 이제 케이스 해갖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자기 점수 나와야 안 나와요? 뭐 60점으로 붙었는지 95점으로 붙었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얘기 뭐냐, 자격증은 붙으면 됩니다. 60점이라고 그랬죠? 네, 61점에 붙어도 되고요, 62점에 붙어도 됩니다. 자기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점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목표를 세워요. 저도 스스로. 저는 100명이 인강을 들으면 80명에서 85명은 무조건 붙으실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터치가 되니까 안 되는 걸 바로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제 목표는 오프라인은 90에서 95%입니다. 그리고 거의 벗어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 특성이랑 학습 방법에 대한 그 개념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거 아시죠?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100문제를 보든 80문제를 보든 간에요, 자, 100문제를 예를 들까요? 약 70문제에서 100문제 중에서 70문제 정도는 무슨 문제 패턴인지 아세요? 뭐뭐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뭐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뭐 다음 설명 중 의미가 다른 하는 것은, 세 가지는 맞고 하나를 찾는 문제가 70%예요. 4지 선다형의 특징이야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교재 보셨죠? 두꺼워요. 어떻게? 그거 깜지 써가면서 일일이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뭐냐, 자, 잘 들으세요. 그 파트파트마다요, 앞으로 진행하는 파트파트마다 어떤 파트에서는요 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트에서는 맞는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파트에서는 가로놓기가 나오고, 그 파트파트마다 시험에 나오는 출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강의 중에 다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체크하세요. 강의 들으면서 체크할 거 체크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원시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천천히. 예, 그렇게만 체크해서 가시면은, 자, 일단은요 빨리 완강을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 학습하는데 완강 한번 다 들으시라고. 들으면서 안 되는 부분 체크하세요 빨리빨리.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건 그랬구나 지워버리고, 그래도 체크한 사항이 있죠? 네, 그거는 여러분 강의 듣다가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질의응답, 질의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세요. 꼭 페이지 써주셔야 돼. 페이지 수몇 번에 또는 몇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해가 안 갑니다,
또는 아 요거는 제 생각엔 요런데 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해요. 부탁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좀 예의를 갖춰주는 건 좋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제가 글로서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여러분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능한 저는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질문을 올려놓으시면은 가능한 한 저는 이틀 안에 그 답을 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글이나 전화로 여러분한테 지금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하다 보면 한번 완강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아이고 글로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요 체크했다가 한번 오세요. 미리 한번 주경야독에다 얘기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 잡아갖고 한번 오시면 뭐 한두 시간 쭉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갖고 자 강의에서 제가 요런 쪽으로 파트 요런 쪽에서 요런 쪽으로 학습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꼭 메모하고 체크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시면 큰 오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과목당 뭐라 그랬어? 20문항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시험을 출제하는 그 패턴을 보게 되면요. 20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은 좀 생뚱맞은 것들을 가끔 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네, 틀립시다, 우리. 버려요. 뭐 한두 문제 버린다 그래갖고 못 붙어요. 그것까지 또 커버해서 하려면 여러분 학습량이 이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60점이지만 인강 여러분 80에서 85점 정도만 맞을 수 있게끔 가능한 줄여서 그 다음에 파트별로 여러분이 꼭 학습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인강을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또 궁금하신 거가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좀 궁금하시면 궁금한 건 어떻게 돼?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그러면 중형야독에다가 뭐 전화해서 아, 나 그분이랑 좀 통화 좀 하고 싶은데 해갖고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여러분 궁금한 거 통화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또 뭐 두세 시간 가고 그러면 여러분도 지루하시고 근데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은 거의 다 개괄적으로라도 여러분한테 충분히 전달이 뭐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 자, 여러분 저런 만난 거가 인연이죠. 이것도 뭐 온라인상이지만 상당히 큰 인원이고 또 꼭 여러분이 기사에서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이공계 쪽에 가장 큰 자격증이 뭐죠? 예, 기술자예요. 기사 따시고 나중에 또 기술사 할 때 저랑 또 뵙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기술사 따실 땐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때 일단 기사를 따서 그때 다시 한번 뵙는 그런 영광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한테 다 예, 합격증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충분히 여러분 이 자격증을 따는데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시험 공부하시는 동안만이라도 꼭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으라는 얘기는 강의 중에 이건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여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아 시험에 외워서 쓰는 거 안 나오는데 그걸 굳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 예. 또 외울 거가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만약에 10가지 나오면은 이건 요 5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10가지를 굳이 다 외우시는 분이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파트마다 여러분 학습 방향을 제시해서 강의를 하고 가능한 한 줄여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또 출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게끔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옆에서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믿고 시험 보는 합격할 때까지만이라도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위생 관리기사, 산업기사 OT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 강의 때 여러분 다시 뵀으면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네,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